겨울철에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댓글의 내용처럼 겨울철에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겨울철 분갈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저희 영상을 또 잘 보고 있다는 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해도 된다와 안 된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또 이런 주제를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번에 영상으로 찍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럼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꼭 해야 된다 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은 뭐지, 분갈이를 해도 된다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되게 애매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앞서 제가 올린 다육식물 온도에 관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다육식물 온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다육식물 생육에 맞게끔 온도를 맞춰주시면서 통풍만 해주시면은 겨울철 다육식물 뭐 번식이나 키우는데 크게 지장 없이 키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뭐 그런 환경이라면은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분갈이를 해도 된다고 해서 봄, 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다육식물들이 되게 좋은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다육식물을 전부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처럼 분갈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다육식물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일정하지 않고 겨울철에는 해가 떠 있는 낮과 밤의 온도를 보시면은 일교차가 되게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육식물들을 괜히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다육식물들이 조금 더 뿌리가 내리는 생육에는 크게 좋은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분갈이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어떤 경우에 분갈이를 하셔야 되냐면 다육식물을 키우시다 보면은 다육식물 상태가 겨울철에 많이 안 좋다 라고 느껴지시거나 또는 다육식물 뿌리를 보셨는데 다육식물이 뭔가 썩어 들어간다거나 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빨리 이 화분 속에서 다육식물을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흙 속에서는 꺼내 주셨다가 다육식물을 다시 깨끗한 흙으로 심어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분갈이 시기처럼 모든 다육식물을 분갈이를 하시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육식물을 분갈이를 하셨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는 내용처럼 3개월 동안 다육식물을 심지 않았는 다육식물 상태의 변화라는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육식물은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여기 잎들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영양분으로 다육식물은 살아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해주셨다면 여기 아래 뿌리가 약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날씨를 잘 봐가면서 물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다육식물을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그날에 바로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한 2일, 3일, 일주일 있다가 바로 물을 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다육식물은 빨리 시들지가 않기 때문에 다육식물을 깨끗하고 부드러운 다육식물 용토에 심어주시고 온도만 맞춰주신다면은 이 다육식물들이 뿌리가 여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잔발들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이 잘 맞았을 때 천천히 물을 주시는 것이 이 겨울철에 다육식물들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알맞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 다육식물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이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화이트 그린이 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되게 마음 아픈 사진과 함께 저한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이 메일에 첨부된 이 화이트 그린의 상태처럼 줄기 쪽이 뭔가 썩어 들어가고 물러 들어가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다육식물을 꺼내 주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서
다시 다육식물을 깨끗한 용토에 옮겨 심어주시는 그런 분갈이에 대한 현상만 겨울철에는 해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은 겨울철 다육식물 분갈이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